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1년도 신축년 12월달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굉장히 영리하고 머리가 좋아요. 사람 속에 부딪히면서 소통도 잘하시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활동하면서 예체능 계통에 계신 분들도 많고 전문적인 부분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내 사업을 하면서 내가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있고,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굉장히 행동감 있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약간은 보수적인 성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절제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좀 풍파를 겪으시고, 마음에 요 내가 칸을 쳐놓고 욕을 넘지 못하고 내가 혼자 마음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문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남들보단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래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요 잣대를 놓고 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2월달 운에서는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운은 열려 있어요. 금전운도 열려 있고 문서운도 따라오고 새롭게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운이 따라오지만 너무 경고망동하시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욕심은 내지 않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는 삼재가 들어와요.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쁘게 악삼재로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생년월일에 따라 내가 태어난 어느 연도, 시, 일시요. 따라서 나한테 평삼재, 복삼재, 악삼재 역할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삼재라고 해서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 12월 22일 날 동지 지나면 요 삼재를 잘 풀고 맞고 가세요. 나쁜 일은 맞고 가야 좋은 일 있지. 나쁜 일은 꼭 와서 치고 나한테 자리를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내 몸수, 금전은 또 사람으로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삼재들 다 소멸시켜줘야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2022년도 들어오는 삼재 때좀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내가 날개짓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삼재는 꼭 맞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0살 임신생 분들 12월 달 운에서는 좀 편안하게 움직이시겠어요.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은 뭐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영업 사업 하셨던 분들 내 운에서 될듯될듯 하면서 조금 안 되고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12월 달 운에서는 운이 열리고 금전은 열려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번창할 수 있고 하는 일이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내가 금전을 벌고 가기 때문에 주위에 산만했던 것도 다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30살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12월 달 운에는 내가 안정을 찾고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주위 사람들의 입술래 귀설래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운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조심은 조금 하셔야 되겠어요. 내 몸수에 내가 좀 힘들게 갈수 있고 이렇게 사고 수도 따라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 몸조심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2살 경신생 분들 42살 경신생 분들이 내년 수에 43 되면서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운이 들면서 삼재가 부딪히면서 좀 들쑥날쑥 하실 운이 있기 때문에 요 12월 달 운에는 새롭게 시작이나 변화 변동 주려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변동수, 변화수, 움직임수 주면서도 그 선생님들하고 잘좀 상의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2살 경신생 분들이 문서운도 찾아오고 변화 변동수도 찾아오면서 좀 들썩들썩거리기 때문에 매사에 마음으로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또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위 사람들하고 잘 의논하고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살 경신생 분들이 대체적으로 운이 높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이 들어오면서 삼재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 괜히 힘들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맞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12월 달 운에서는 변화 변동수 문서의 운도 따라오고 내가 귀인이 나서주는 운이 있어요. 귀인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움직이실 수 있는 운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직장의 변화라든지 뭐 남의 말 듣고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조금 좀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시고 문서를 사고 팔고 하시는 거 이런 것도 요 계약할 때 이런 거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42살 경신생 분들이 부부간에 인연간에 조금은 시끄럽게 움직이실 수 있고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따져버리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와요. 54살 무신생 분들
54살 무신생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하시고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지만 내가 욕심, 내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항상 내가 열심히 했어도 이렇게 뭔가 부족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운에서 열심히 안 해도 저렇게 운에서 따라주는데 우리 54살 원숭이띠분들은 열심히 했어도 따라와 주질 않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서 조바심이 나고 뭐라 그럴까? 바쁘게 움직이고, 이게 누구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내 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54살 원숭이띠 여러분들, 삼재는 들어온 데지만, 55,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면서 운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동안에 사업이나 영업해서 뭐내 거를 이루려고 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셨던 분들, 그래도 12월 운에서는 금전의 문도 열려있고, 운에서 사업운, 영업운이 열리는 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전수를 벌고 갈수 있고, 내가 이 금전을 채우고 갈수 있고, 열심히 노력한 거, 항상 다람쥐 쳇바퀴돌도 돌고, 그것뿐이고, 맨날 항상 내가 쥐고 있는 것뿐이었는데, 그래도 12월 달 넘어가면서 이민연수 전에는 내가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고, 내가 채우고 갈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4살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이 3대를 잘 맞고 가세요. 운맞이까지 해주면 더 좋지만, 이런 거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54살 원숭이띠 여러분들 12월 달 운부터는 운이 풀리면서 내가 높게 들면서, 그래서 금전도 풀리고 사업도 풀리고 매사 풀어지는 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수 안정을 찾고 또 자손으로 약간 근심이 따라와요. 자손 걱정으로 뭐 크게 뭐 걱정이 아니라 양손에 떡을 들고 이럴까 저럴까 걱정하는 자손들 그래도 조언을 잘 해주셔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6살 병신생 분들. 66살 병신생분들이 좀 확고하신 분들이 많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은데 요 12월 달 운에서는 괜히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내 욕심을 부렸다가 나한테 손해가 날수 있는 운이 들어와요. 사람 영업 사업하면서도 사람 속에서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내가 손해를 볼수 있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상 만나거나 영업적으로 내가 일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내 계산, 내 머릿속에 계산을 먼저 앞세웠다가는 내가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내 계산은 뒤로 하고 그냥 모든 걸 조금 내려놓는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편안하게 움직이시겠는데, 내 욕심 부려갖고 움직이셨다간 내가 손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6살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12월 달 운에서는 입설레 귀설레도 따라오고 내 몸수가 조금 시끄럽게 움직이고 주위에 사람이 시끄럽고 내 몸수가 좀 힘들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몸조심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도 대체적으로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좋게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힘이 될수 있는 이런 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갖든 데든지 모임을 갖든지 할 때도 대체적으로 큰 목소리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8살 갑신생분들. 78살 갑신생분들이 자손으로 근심 걱정 있던 것도 조금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금전운에서도 조금 열리는 운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앉은 자리 변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거 조금 힘들겠습니다. 변동이나 변화수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몸수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 신세질 일이 많은 이런 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78살 갑신생분들은 금전이나 모든 건좀 안정을 찾아가고 근심 걱정은 해결되는 운에 들어있지만 내 몸은 조금 힘들게 가기 때문에 몸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12월 달 운에서는 운이 높게 작용을 하고 금전운도 들어와 있고 변화 변동수운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매사를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